오, 하이. 밥 먹었어? 나 못 갔어요. 뭐 먹었어? 샐러드. 어? 샐러드. 샐러드가 뭐야? 샐러드? 샐러드 먹었어요. 우리 여기 컴퓨터 주문했나 모르겠네. 컴퓨터는 아직 주문 안 했을걸? 컴퓨터 주문 안 했어요? 어. 의자까지만 주문된 상태. 의자만? 최소 두 대? 위에 두 대? 네 대는 있어야지. 형 거 주문했어요? 어. 형 거만 주문했어요? 응. 왜? 아니, 다른 사람 누가 쓰는지 알아야지. 여기는 필요한 거 알았는데 사양이 내 거보단 좀 낮은 걸로 할 거고, 나는 중구 정도 수준 컴퓨터거든. 한 중간급? 제가 얼마 전에 댓글을 봤거든요. 그 옛날에 벤탄 시장에서 제가 필라 슬리퍼 사는데 저한테 피파 준 아줌마 기억나요? 어, 알아. 그 아줌마 근황이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 아줌마가 근황이 궁금하대? 네. 그 아줌마 얼굴은 생각 안 나는데 위치는 대충 알아. 저는 생각나요. 근데 벤탄 시장에 요즘 제가 안 간 지가 몇 년이 된 것 같아서. 나도 벤탄 시장 안 간 지 너무 오래된 거. 그죠? 어. 아직도 계신지 모르겠네. 아마 없어졌을 수도 있어. 아니, 저도 그 댓글 보자마자 딱 든 생각이, 진짜 이 아줌마 어떻게 지내시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피파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야. 그거 되게 늦게 알았잖아. 필라인 줄 알고 사갖고. 저는 언제 한지 알아요? 영상 편집 다 하고. 어. 댓글 보고. 아, 댓글 보고 알았지. 댓글 보고 알았어요. 맞아, 맞아. 되게 늦게 알았어, 그거. 난 필라 사왔다고 생각했는데. 맞아, 맞아. 집에 와서 댓글 보고 피파인지 그때 알아갖고는. 없어졌지? 아, 그거 버렸지? 버렸죠. 엘리아가 신다가 그 뜯어져서 버렸어요. 아, 뜯어졌어? 아, 그래서 그 분이 궁금하대? 네,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요즘 벤탄 시장 장사가 되려나? 거기 원래 외국인들로만 거의 장사하는 그런 게 많았는데. 아예 안 될걸요? 어,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이따가 하늘이 촬영 끝나면 같이 가볼까요? 그래, 그래. 아니, 한 여기서 신을 사람 신으라고 한 네다섯 개 정도 사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겠다. 실내화처럼? 네, 저도 신고. 우리 이따가 벤탄 시장에 예전에 그 피파 슬리퍼 파신 분 알아? 기억나? 어, 기억나지, 아주머니. 알지. 그분 찾아가려고. 오. 구독자분 중에 댓글을 한번 다셨대. 뭐라고? 근데 갑자기 궁금하잖아. 아. 뭔가 계시는지. 요즘 벤탄 시장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됐잖아. 그치. 이따가 빵이라도 사갈까? 아주머니한테? 어. 오, 괜찮은 것 같아. 아니 형, 다리를 왜 이렇게 쩔뚝거려? 얼마 전에 주성이하고 소연이하고 탁구를 한 3시간 반을 쳤거든? 그러고 나서 급하게 하여튼 접질렸는지 통풍이 올라온 건지 운동 심하게 해도 올라온다 했거든? 지금 그래서 절고 있는 거야? 어. 아니, 절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대로 걸으면 아프니까 살살 걸으려고 이렇게 걷는 거지. 머리 상태를 보아하니 건강은 다시 회복된 것 같은데. 머리 상태를 보아하니 건강은 회복된 것 같은데. 건강이 회복됐다고? 어, 저번에 다 쉬었었잖아, 머리. 아. 아, 그때 깜짝 놀랐어. 깨땡 놀랐대요? 빵찬형. 네가 빵총 골라줘. 빵찬형이요? 브래드천 아니고? 브래드천. 빵찬형. 빵총 골라주라. 그 드시는 분 제가 연령대나 이런 걸 몰라서. 연령대가 한 대략 한 50대? 50대. 어, 그 정도 되셨어. 그러면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겠네요. 어. 이거 이거 이거. 보통 맞아. 이런 카스테라. 이런 카스테라. 되게 섬세했어. 그러니까. 50대 분들이 무조건 좋아하는 거. 뭐? 번. 아, 번. 번. 아, 번. 50대 분들이 무조건 좋아하는 거. 고로케, 도너츠. 어떤 게 더 인기 있을 것 같아? 둘 다 사야죠. 아니, 근데 시장 가면 또 다른 분들이랑 같이 나눠 드실 수 있거든. 그래서 넉넉하게 사, 넉넉하게. 이거 하나 사자. 이거 되게 맛있어. 꽈배기 그냥 다 담죠? 그래. 넉넉하게 사, 넉넉하게. 찬영아, 왜 에그타르트 안 사? 에그타르트요? 어. 에그타르트 이제 저랑 멀리 했어. 멀리 했어? 안 네, 먹어? 네. 진짜 오랜만에 온대? 어, 조용하다. 벌써 여기서부터. 형 그거 알아? 옛날에 여기 외국인들 많을 때는 사기 택시 많았잖아요. 엄청 많았지. 지금은 또 없어. 아, 그러네. 택시가 없네. 진짜 오랜만에 오지. 우리 옛날에 하늘이랑 여기서 엄청 많이 촬영했었는데. 그쵸. 나 거의 벤타에서 살다시피 했었지.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느낌이 달라. 조용해. 그러니까. 어. 아직도 그 오빠 소리 많이 하나 여기? 아유, 당연하죠. 그건 없어지지 않지. 형한테 사장님. 나한테는 오빠. 나한테 오빠 이래. 나한테는 뭐지요? 베트남어로. 베트남 사람인 줄 알고 나한테.
방금 들었지? 오빠한테 커피 사세요 하더니 나한테 뭐니 카페 카페 뭐니 뭐 카페니 이렇게 하는데 야 카페 유명해 들었지? 근데 진짜 사람 하나도 없다. 와 여기 장사하시는 분만 더 많아. 아니 장사하시는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디 계시나?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로 가나? 아니야 여기였어. 여기서 좌회전. 여기서 좌회전이라고? 어. 여기 건물 끝나는 거 아니야? 일단 일로 와봐. 잠깐 한국 배가 있네? 시금치 배? 오 희한하다. 니나 일로 와. 마니안 남기 모톱네 남기 마야 마니 야 남짬 마니? 남짬 남짬 저거 한국 배인데 5kg에 50만 동. 어. 5kg에 50만 동이니까 25,000원. 근데 5kg면 몇 개 정도 돼? 그건 나도 모르겠네. 한 두 개에 1kg 되지 않을까? 한 열 몇 알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시금치 배가 뭐야? 그건 나도 모르겠다. 나도 궁금하다. 댓글로 알려주실 거야. 어? 여긴 것 같은데?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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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머니는 여기 여기 한 요런 쪽이야. 저 코너에 있는데 아니야. 저기 뒤쪽이야 뒤쪽. 근데 문 닫은 곳이 되게 많아. 어? 여기도 다 닫았잖아 봐봐. 예전에는 진짜 한국 관광객분들이 먹여 살리다시피 했거든요 여기를. 근데 이제 다 끊기니까 가게들이 이제 장사 안 되니까 관광객이 없잖아. 그 영상 좀 찾아주세요. 거기 위에 번호나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을까? 피파로 제목을 안 코이 TV 슬리퍼. 어 여기 있습니다. 일단. 이건가? 네. 이거를 멈춰주세요. 멈춰서 물어보게? 저기 아주머니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되잖아요. 아니. 이때 벌써 활기차 있어 다들. 그치 이때는 엄청 북적북적했다고. 한번 여쭤보자. 한번 여기 여쭤볼까? 한번 그것 좀 주세요. 직업이? 뭐나 이거? 어? 난 어다워? 아, 좀 피해나이네. 어떤 말인가? 넌 왼쪽이라 했잖아. 아 오른쪽. 이쪽이래? 예. 네. 여기로 가는 거 맞아? 여긴가? 아니야. 여기가? 여기서 트는 거 맞아? 저기 큰 길 쪽인데? 여기로 들어가라고 하셨어. 아. 네, 어? 몇 명 라인에? 네네. 네네. 여기? 어, 아닌데, 아주머니. 또 라인, 하? 야. 너는 어디야? 아, 뭘더 하나? 까만 거. 아, 여기 계시네. 응? 여기 계시네. 짜꼬. 짜꼬. chị có nhớ em không? Nhớ em lại không? À, chào em. Anh chị không nhớ. Chị không nhớ. Nhớ rồi, 100.000 đôi. 100.000 đôi. Đúng rồi, hôm nay em muốn gặp chị tại vì lâu rồi không gặp cho nên là em muốn thăm chị dạo này như thế nào. Mà chị đổi chỗ rồi hả? Đổi chỗ rồi. À đúng không? Không nữa thì bên kia. Cái kia bây giờ là bán quần áo rồi. Mà tại sao chị bán ở đây? Thì đổi chỗ. À. Tại vì dạo này không có khách cho nên là ở đó thuê mắt đúng không? Ờ thuê mắt đó. Cho nên là chị đổi chỗ đây. Em mua bán cho chị nè. Ồ. Để chào á. Cảm ơn em. Năm mới mà. 뭐 슬리퍼 좀 이렇게 사서 좀 도움을 좀 드릴까요? 뭐 lấy một gì lấy 100 100. 화장실 슬리퍼 없던데. 이거 화장실 슬리퍼로 뭐 써도 되니까 다섯 개 사서 좀 드리자 이거. M lấy 5 cái luôn. Lấy 5 cái, 500 okay. 5 cái. Sai số sao em? 역시 장사가 안 돼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맞아 맞아. 월세 비싸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저희가 못 찾은 거네요. 그리고 여기 너무 조금만 파신다. 네. 예전에는 쫙 깔아놓고 파셨어. 아니 왜냐면 장사가 안 되니까 크게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예쁘네. 네. 딱 아주 예뻐. 팟. 또 뭐 짱런 컴퓨터. 그럼 이거 두 개는 남자 기숙사 화장실을 주자. 화장실에 슬리퍼가 없더라고. 오빠 이런 거? 나 아무거나 상관없어 근데. 이거 예쁜데 이거나? 여기 최대한 비슷한 거 있는데. 어 필라. 아깝게 피파는 아니네. 찬양이 신발 하나 신어야지. 자 오케이. 와 돼. 아주머니 그래도 오랜만에 저희가 와서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시간이 한 1시 이 정도 됐잖아. 아마 계실걸 우리가? 계시해드리는 걸 거야. 지아, 요나이 콩고 카드 웜? 어? 엠 nhìn thấy 아, 생 giờ chị mới bán cho em á.
À, em là khách đầu tiên hả? Ờ, đúng rồi. Tính mỗi lần nó bán được 5 đô á. Mừng quá. Trời ơi. Thấy thương không? Mừng quá. À, nói nghe nè, mai mốt á hả, tìm chị hơi khó thì chị có số điện thoại nè. À, bây ok, giờ, ok. À, ok chị nha. Okay. Bây giờ cái sạp của chị, bây giờ phải đổ lại cái sạp nhỏ. À, nè. Đổ lại cái sạp nhỏ thôi, cái sạp nhỏ. Ok, cảm ơn chị. Cảm ơn em. Trời ơi, mừng quá. Cảm ơn. Yeah. Cảm ơn. Nhưng em rất vui. Covid. Ngày nào á chị cũng cầu nguyện với Chúa đó, xin cho mình có được vaccine nè, xin cho thế giới mình thoát qua đại dịch nè, cả thế giới hết dịch rồi bắt đầu trở lại cuộc sống bình thường. Đúng. Ngày nào cũng cầu nguyện vậy hết. Chị cố lên nha. Cố lên. Cố lên. Cố lên. Cố lên. Cố lên. Yeah. Yeah. Oh yeah. Oh yeah.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예쁘다. 예쁘다. 이거 chị ăn bánh ngon miệng nha chị. Dạ cảm ơn nhiều nha. Anh giữ. Dạ cảm ơn nhiều lắm. Dạ ok. Cảm ơn chị nha. Bye bye. Bye bye. Bye bye. 이 아주머니 찾으러 올 때 다른 분들이 오늘 뭐 팔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직 못 팔았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딱 그런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게시해드리는 거 같더라고. 첫 장사였대. 첫 게시였대.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더 좋네. 그치? 나는 계신 게 너무 신기해. 여기에 계신 게. 아직. 그리고 나는 계신 것도 신기한데 우리를 기억하신 것도 신기해. 맞지 맞지.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을 텐데.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장사가 안 돼서 저 작은 데로 옮겨가셨다는 게 좀 안타깝네. 오늘 이렇게 벤탄시장의 아주머니를 무사히 잘 만나고 왔고요. 지금 여기처럼 한국에도 힘드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같이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